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 브이로그 첫날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를 타러 가고 있어요. 저희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군산으로 내려가서 수업을 받거든요. 지금 버스가 엄청 많죠. 버스 타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하냐? 여러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맞아. 저랑 제일 친한 친구예요. 안녕. 학교로 가볼게요. 교수님이 마이크를 가져오라 하셔서 마이크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과사 잽싸게 빌려왔습니다. 과사가 너무 조용해서 카메라 같이 따라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정민이 형이 들어가자. 자, 오늘 5월 8일 맞죠? 나가자. 추수. 긴 줄이 안 하고. 안녕. 수업이 끝나고 집 밥 먹으러 가요. 뭐 먹지? 오랜만에. 쌈밥 먹으러 가요. 아니 오늘 머리도 안 감고 온 거예요. 나 있어. 뭐? 디자인 점프. 어 진짜? 오! 있어. 대박! 여러분 저 이제 모자 벗고서 쓸 수 있어요. 예. 짬밥. 자, 밥을 다 먹고 이제 저 전공 레슨을 하러 갈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티드에, 여러분 원티드 아시죠? 원티드에 저희 김재석 교수님이에요. 뭐예요? 제 선생님입니다. 이거 저 브이로그예요. 안녕. 얼마 전에 원티드 몇 주년이었죠? 15. 15주년이었습니다. 와, 축하해요. 이거는 왜 찍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저의 성장 과정을 찍는 주제가 뭐냐면 내 노래가 멜론 탑10 안에 든다면? 이라는 거에 대해 계속 자문을 하고 이제 멜론 탑10 안에 든다면? 네. 일단 돈을 엄청 많이 벌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 규리는요 되게 열심히 잘 하고 색깔도 좋고 일단 보시다시피 미모도 출중하고. 와! 근데 제가 시킨 줄 알 것 같은데요? 이모도 출중하고. 네네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네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아이입니다. 앞으로 정말 좋은 음원 많이 만들어서 좋은 노래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와! 감사합니다, 교수님. 억겁의 시간이 흘러가서 우리 둘을 떼어놓은데도 탄생에도 그 다음에도 엄마의 딸이 될 거예요. 자, 수업이 끝나고 지금 댄스 수업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는 걸그룹 연습생이니까요. 걸그룹 멤버입니다. 못 먹는 저희, 거 아니야? 저희 그... 걔는 누가 걸그룹을 하나? 선생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SM 댄스 교수님이십니다. 보아 팀이시고요. 네, 엑소도 하고. 와. 저는 저번 주에 안 와서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 이제 학교에서 모든 수업이 끝났어요. 예. 자, 이제 서울 가요. 자, 예. 안녕. 오늘도 수고했어. 안녕. 규리 수고했어. 수고했다.
오늘은 두 번째 날. 저는 작곡가 분이랑 미팅하러 지금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무슨 곡을 할지, 무슨 곡을 앨범을 낼지 오늘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제가 원하는 그리고 작곡가분이 저한테 어울리는 곡을 이제 장르나 이런 거를 가서 고를 것 같아요. 제가 좀 일찍 도착했어요. 한 5분 정도? 지금 카페에서 대기하다가 민경훈 씨랑 저희 작가님, 저희 PD님이 민경훈이랑 민경훈 씨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키우 사운드? 키위? 어디 어디? 키위요? 키위. 키유. 키유. 아, 깜짝이야. 키위는 거긴데 저희 김영석 작곡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기호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 나오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온 삶을 딱 노래로 얘기하는 장면을. 거짓말 안 치고요. 두 개 다 제 감성이 너무 맞아요. 무슨 말을 못 하셨어요? 다 좋아. 전혀 걱정이 없거든 사실. 성향이 나랑 되게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운명인 걸 느꼈어요. 저랑 운명인 거죠. 이번 네. 브이로그의 제목은 운명인 걸. I wanna hang with the greats. Got a way to go but it's worth the wait. No, you haven't seen the best of me.